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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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국내 유일의 도시재난 전문가. 도시 재난 연구소의 우승엽 소장을 모시고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을 대비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요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 꿀디 님, <laughs> 처음 뵙고요. 예, 출출리 님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laughs> 야. 일단 아예. 뭐 일단 도시 재난 전문가. 요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지금 직업이신 건가요, 이게 지금? <laughs> 네, 맞습니다. 전업으로 어. 하고 있고, 어. 어,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로 제가 <laughs>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어. 인거예요, 이게? 어, 지금 요즘 재난 시대 같지 않습니까? 어, 아, 많은 물론. 재난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예, 사고 많죠. 어, 사고도 많이 있고, 네. 자,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네. 우리 꿀꿀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 위기에서 탈출할 네. 수도 있고요. 네. 나와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 네. 연구도 하고 예. 이렇게 어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참고로. 출출이 출출이들입니다. 꿀꿀이가 아니고요. 아예 죄송합니다. <웃음> 이상하게 <웃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laughs> 이상하게 느낌이 그렇죠. 꿀꿀이 같죠. 아, 예. 제가 그렇게 했었네. 예예 예. 예, 예. 자, 본인도 <laughs> 모르게 그렇게 하셨는데 요 예. 아,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씩 꿀꿀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laughs> 앞 저도 <laughs> 예, 돼지가 있어. 예. <laughs> 그 저는 꿀딘인데또 똥지라 그러고 <laughs>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될 <laughs> 아,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예. 지금 같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예 이러면서 <laughs> 네. 자 우리가 언제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건 맞는데 <laughs> 네. 도시 재난 전 뭔가라는 게 너무 생소하잖아요 네. 소장님 이게 뭐 어디 뭐 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아, 예. 혼자 이제어 네. 개인 연구소로 인제 하고 있는데 아어 요즘 뭐 관광 가이드도 있고 각종 예. 안내 뭐, 뿐만 아니라, 네? 뭐 안내잖아. 아니,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어, 생존에 관해서는 좀 어. 어, 시민 눈높이로 알려주고 어. 또 어. 쉽게 뭐할수 있는 것들 이렇게 네.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 도시 재난 생존 가이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렇게 어, 재난이나 어, 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 어떻게 네. 뭐 어떻게 하시라고 이 가이드, 가이드 역할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어설프게, 어설프게 뭐 라기보다 너무 형식적으로 민방위 네. 같은 데서 배우는 것 같은 형식적인 네.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재난도 아니고 이게 도시 재난이라는 거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예를 들면 도시 재난이 있을까요? 어, 모든 것들이 다 도시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어, 홍수나 수해도 작년에도 많았었고요. 어, 큰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 그게 어, 범위가 더커지고 강도가 쓰이지게 되면 아. 그 국한된 지역을 벗어나 갖고 서울시 전체로 혹은 어, 심지어 한국 전체로도 아우.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큰 도시급, 큰 재난에 이제 났을 때 이런 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도시재난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인데 아. 이거는 외국에서는 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외국에서는? 이도뭐 네. 강의라던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그 일본에서 비행기 충돌사고 고 있었잖아요. 네. 네, 탑승객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또 예, 소님도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또 비행기 사고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90초를 네. 이것 때문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이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도. 네. 어,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되게 되면 도시재난이라고 네. 이제 할 수가 있죠. 뭐 대부분 또 공항에 내리는 거 가니까 도시 쪽이죠. 어, 네.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설날에 이제 네. 해외 나가시느라고 맞아요. 비행기도 많이 타셨었는데 네. 어, 비행기 타실 때 처음에 어, 승무원 분들이 복도에서 안전교육 같은 것들 하잖아요. 잘안 들어 신경 안 쓰고 잘 네, 네. 신경 안 쓰죠. 네. 우리가 잘 매뉴얼 같은 것들 이제 무시를 하는데 네. 이게 안전에 관련 것등 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어, 90초 룰이란, 룰이란 게 이제 네. 처음 많이 이제 알려졌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어, 비행기가 이번처럼 큰 사고 갑자기 났을 때 네. 어, 비행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걸 딱 어, 반만 어, 이용해갖고그 안에 승객들이 모두 다 어, 90초 안에 빨리 오. 탈출할 수 있도록 어,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1985년에 이제 일본에서. 어, 큰 비행기 사고가 나왔고 500명 이상이 어, 사망을 하는 이제 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이후로 어, 일본 항공사들은 이런 9 0초 룰을 이제 확시, 어, 확실히 이제 훈련을 하고 어, 트레이닝을 해갖고 그 뒤로 이번에 어, 큰 사고가 났지만은 아. 이번에도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어, 음. 통신이 잘안 돼갖고 밑에 있던 다른 예, 군용기랑 충돌을 해갖고 아. 정말 영상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영화처럼 막 비행기가 음. 불길에 휩싸이고. 어, 영화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어. 탈출을 했었는데 어, 그런 것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어, 90초 안에 비행기 안에 있는 문을 통해서 다 대피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것들이고 이건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어,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있다 어,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일단은 그 우리가 배우는 거고 이제 말 따라서 잘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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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요거를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은근슬쩍 알아두면 꿀팁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어떤 건가요? 어,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방법은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입니다.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 이걸 집에다 그럼 상시로 준비를 하고 있으는 얘기인가요? 네, 상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허. 큰일이 터졌을 때 네. 요거가 내 네, 구명조끼가 되었고 아. 어,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수영할 줄 아시나요? 수영 그냥 저도 뭐 대충 물에 뜨고 아, 가라앉기 힘들죠 저 같은 사람도. 네. 네. <laughs> 네, 바다 표범이어가지고 네. 대충 물에 뜨기는 하는데 예. 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나요? 네, 반약. 어, 바다에 빠지면은 네, 만약에 그렇죠. 어, 대충 해갖고 좀 오래 떠있기 가 힘들죠. 어발 발막 계속 휘젓고 있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구명조끼가 있어야지만 이 아. 어, 구명보트 올 때까지 이제 네. 안전하게 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역시 이제 생존 배낭도 음. 그 일상에서 이제 구명조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어, 지금 학생들 뭐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학교에서 어, 생존 교육 중에 하나로 음. 어, 수영을 배웁니다 바로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건데 어~, 어 생존 수영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쓸수 있는 뭐죠? 생존법이기 때문에 어. 어, 남자 뭐~ 성인분들도 이제 좀 배워두셔야 되는데 이런 어. 것뿐만 아니라 또 생존 배낭도 역시 그렇죠. 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네, 생존 배낭이라 어~ 네. 생존 배 제가 한번 질문해도 네. 될까요 네. 어~ 만약 그~ 갑자기 이제 꿀디께서 네. 어, 집에 있는 것도 이용해갖고 딱 (5분) 만에 생존 배낭을 준비한다 싶으면 은 어떤 것든 거를 한번 늘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실까요?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게 일단 냉장고 열고 네. 예, 최대한 안 상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laughs> 캔, 참치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통조림에 든거물이 네. 정도 챙기고 나면 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요. 나머지 집에 있는 것들 가져갈 게 없는데. <laughs> 뭐 그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단, 먹을 거 말고요. 안주를 면 안주 먹을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약, 역시 약, 약 정도 약. 역시 약? 꿀 드시군요. 예, 네. <laughs> 예 그런 꿀이 <꿀도> 아닌데. 예. <laughs> 달달한 꿀 그건데요. 선생님, 자 그래서요. 그럼, 그럼 뭐 챙겨입니까? 어 제가 일단 그거를 점수로 환산을 하면은. 네, 먹을 음, 주지 뭐. 예. 먹을 거 위주지 뭐. 0점 만점에. 예. 아, 어, 0점 드리고 싶어요. 오, 그래도 많이 받았네 생각보다. 예, 낙제점은 어, <laughs> 아니. 예, 먹을 거가 중요하니까. 생존의 어, 기본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 먹을 게 중요하죠. 어, 근데 거기 뿐만 아니라 이제 플러스로 해갖고 네. 좀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집을 네. 떠나갖고 좀 필요한 뭐 장비라든가. 뭐가 뭐뭐 있나? 이것저것, 뭐 후레시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아, 있겠죠. 없는데 집에 잘. 요즘에는 저기 휴대폰이 있으니까. 어, 그렇죠. 또 휴대폰도 챙기셔야 되고. 아, 어, 챙겨요 뭐, 놓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라디오라든가, 어. 또, 옷 같은 것들. 아, 옷까지, 아옷 어. 뭐. 네. 네, 이제 보온할 수 있는. 자, 그런 네. 것들도 이제 챙기셔야 되는데. 네 어, 먹을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보온용품과, 이제 생존 장비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어, 어 크게 생각해갖고, 이제 넣으시면은. 아, 보온용품? 네, 되는데. 아, 어, 꿀기에서 먹을 것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그렇죠. 어, 조금, 제가 아, 제가 정수를좀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그러면 생존 배낭을 늘 준비하고 계세요? 어 그렇죠. 어, 집 오늘 어때도 여기 수대로 해서 수구 아, 수대로 예 네, 준비해 놓고 또 어, 이렇게 네. 방송국에 오거나 네. 또 밖에 약속을 해서 네. 나갈 때도 조그맣게라도 이제 생존 배낭을 만들어서 어, 갖고 다니죠. 차에어차에도 있고요. 오와. 또 집에도 있고 또제 사무실 책상 아래에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조그맣게 어, 팩 뭐 주머니라도 뭐 조그맣게라도 넣고 다니기도 합니 그러면 그럼 생존 생존배랑 소장님 생존반랑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세 가지 네. 크게 이제 분류해서 네. 먹을 거, 물, 네. 그리고 옷 같은 보관할 수 있는 가벼운 옷들하고 있고 그죠뭐 장갑이나 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이세 번째로 이제 생존 장비인데 네. 뭐 후레시라든가 네. 어그외 이제 또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맥가이버칼 뭐 이런 거로 딱 멋있게 찍뭐딱 칼을 갖고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까? 어 멀티툴 같은 것들도 이제 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영화처럼 커다란 뭐 멋지고 무겁고. 어 그런 네. 예, 커다란 멀티 툴이 있는 나이프 같은 것들은 좀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무인도 갈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무인도나 정글에 갈 일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 그렇죠. 도시 재난을 대비한다 그러면 아, 뭐 조그만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어, 장비 같은 것들 이제, 이제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음 주위에서 쉽게 살수 있는 것들이요. 마트나 음. 주위에 있는 뭐 천원샵. 근데 그렇죠. 가셨고 뭐 그냥 뭐 부담없이 살수 있는 것들로 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저기 보니까 저 우리가 라디오도 챙겨라 뭐 이렇게 또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휴대폰 들고 있는데 이거 고릴라 설치하면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라디오를 왜 가져가야 됩니까 굳이? 어, 라디오도 네. 중요한 생존 장비입니다. 갑자기 지진 나갖고 네. 정전이 되게 되면은. 네. 어, 기지국이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핸드폰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우리 이제 고릴라 라디오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연결이 아,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아 어, 핸드폰 기지국이 문제가 네. 생기면은 안될수 있기 때문에 네. 라디오를 어,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좋은데 아 어, 지금 핸드폰에는 네. 다 라디오 직접 수신 기능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거에 아,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네. 라디오 모듈이 네. 어, 다 포함이 됐어. 제 어. 사과에는 없어요, 그럼 이 사과폰. 예, 안드로이드폰에 있는데. 아 이게 또다르네 2016년, 17년 그 네.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 어,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디오에 바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 모듈이 설치가 돼갖고 뭐 이어폰만 꽂으면 바로 이제 어, 들을 수도 있고 뭐 데이터도 소비를 안 하는데 오 이게 이제 큰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라디오를 통해서. 어대필하거나 어디로 그렇죠. 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큰일 났실때 그렇게 되 어, 실제 네. 일본 그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어 네. 2011년. 음. 자 그때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 갖고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이 어 쓰나미가 닥쳐오니까 아 빨리 대피하십시오. 대피하라. 이런 어 긴급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 이 고지대로 대필하셔갖고 어, 많이 이제 생존했다는 어 기록도 있는데 라디오가 음, 제사상황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잠시 이부에서 소장님이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한 방독면과 호루라기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신답니다.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 요거 듣고 입으로 가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수를 배웁니다. 배움의 민족. 국대 유일의 도시 재난 전문가 우승엽 소장님 모시고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요 백은지 요 부분에 문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 성인의 생존 배낭은 어떻게든 괜찮은데 자, 아이가 있는 집은 어쩌나요? 어, 전에 재난 경보가 울렸는데 음. 뭐 당시 돌도 안된 아기를 어찌하나 막막하다고 아. 하루에 이제 분유도 여러 번 먹고 또 기저귀도 여러 번 가는데 자, 이렇게 어.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어 일단 집에 음. 가족의 생존 배낭을 다 하나씩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가족용 모두 거, 아기 네. 것도 심지어 아빠 거, 엄마 거도 네. 해주시고요. 네. 또 아이가 있다면 네. 아이 것도 조그맣게라도 일단 걸을 수가 있다 하면은 걸을 수 있다면은 짐을 지워 주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왜냐면 또 어. 가다가 손을 놓쳐서 어. 이, 이 아, 이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좀 손을 놓쳐서 헤어질 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걸을 수 있다. 있으면은 네. 5살 이상이라면 네. 아기용도 좀 조그맣게 해서 뭐 책이나 뭐 장난감 요런 거 어. 먹을 것 같은 것들 해 주시면 좋고 그럼 아까 간난하기 요런 애기는 기저귀 같은 거 나눠서 담아야겠네요, 엄마. 그렇죠. 간난하기 있으면 역시 기저귀라든가 약 같은 네. 것들 또 모포 네. 같은 것도 좀더 이제 어. 추가해 주시면 좋죠. 아, 어, 기 먹을 거 이런 거. 네. 자, 또293 하나님 거 요것도 한번 네. 어, 생존 배낭에는 어떤 음식들을 챙기는 게 좋냐고, 라면 챙기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맞아요. 그걸 그래, 구체적으로 좀. 네. 네. 어, 우리가 갑자기 이제 북한이 어떤 빅뉴스가 있으면은, 어. 마트에 가고, 아, 라면이랑 생수 사야지.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비상식량으로 라면이 안 좋습니다. 어, 왜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유통기한이 가장 짧아요. 아맞아 은근히 짧아 라면이죠. <laughs> 그렇죠. 5개월, 6개월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름에 튀긴 면이기 때문에 아. 음, 그게 조금만 지나도 금방이 산패가 돼서 누린내가 나고 아.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어, 라면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국수가 소면이 좋고요. 어, 소면이 훨씬 오래 가나요 유통기한? 이건 한 2년 정도 갑니다. 오 그랬구나 네. 몰랐네. 오. 그리고 이제 생존 배낭에 넣을 것들은 네. 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뭐 건빵부터 해서, 아. 뭐 통조림 캔도 좋고요. 아니면 네. 좀 뜨거운 물을 넣어서 먹는 비빔밥, 동결건조. 네전투식량 네, <laughs> 그런 거 어, 드셔보셨군요. 저도 그냥 뭐 그런 거 네. 좋고, 뭐 초코바, 초콜렛 어, 또뭐 네, 뭐 말린 과일 같은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제 물이랑 같이 아. 어, 준비해 주셨는데 어, 생존의 333 법칙이 있습니다. 333 법칙이요? 네, 어 밥을 안 먹어도 30일 을 버틸 수가 있고요. 어, 사람은? 네. 네.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은, 어,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오, 물안먹고 네. 3일? 숨을 안 쉬면은, 어, 3분을 버틸 수가 있는데. 자, 꼴드님은 밥안 드시고 몇, 얼마까지 버티실 수가 있나요? 밥안 먹고요? 네. <laughs> 참, 저도 333입니다. 어떻게요? 예. 밥한 먹고 3시간. 네. 예, 숨만 만 쉬고 3초. 아, 그래서 <laughs> 아까 생존 배낭에 다가 먹을 거만 예. 다 채워야 된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아, 마지막 사은 그러면... 저는 삼겹살이 좋다. 그래서 333. 아, 예.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laughs> 사람마다 좀특성화 예. 시켜 갖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성 용품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음. 챙겨서 좀특성화 있게 어. 어, 준비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어, 예, 좀 꿀팁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챙겨 두시면 좋겠고요. 자, 또 아, 어, 이 위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방독면과 호르라기 만드는 방법. 요걸 직접 보여 주신다고 오늘. 오. 아, 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겪을 수 있는 재난이 화재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불이 나게 되면은 연기가 네. 엄청나게 나고 어, 불보다 연기로 이 사망하는 비율이 아. 한 4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이렇게, 어, 이렇게 불에 이렇게 잘못해서 화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네. 화재가 <laughs> 났을 때 불이 아, 아니라 연기 때문에 아. 대부분 한 80%가 사망을 하는데 아. 어 얼마 전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 관악 쪽 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갔고 참 안타까운 아유. 일이 있었죠. 네. 어근데 11층에 사시는 분이 복도로 음.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연기에 질식해갖고 그때도 한 명이 더 어. 어, 사망을 했었는데 그 집에 방독면이 19스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추천이긴 하잖아요, 그죠, 방 어, 저는 필수로 꼭 어. 어, 준비하시라고 소화기 있듯이 그렇 소화기랑 네. 어, 방독면 꼭 갖고 어. 계셔야 돼요. 어, 아유, 그렇죠. 없으면은 예, 없을 경우. 없으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특히 네. 뭐 주방이나 네. 어, 거기에 있는 용품으로 방독면 대형을쓸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어 어떻게 이게 하는 아, 오, 갑자기 질문이 왔습니다. 6329 우리 출출이가 그럼 방독면은 근데 어디서 사나요? 아, 방독면 네. 어, 유... 그 인터넷 통해갖고, 네. 인터넷 마켓을 통해갖고, 사실 수가 있고. 마트 가면 파나요? 방독면이? 그냥 어, 마트? 일반 마트는 없고, 오프라인, 인터넷으로 예. 사셔야 돼요. 아, 그 주문해서 사는 방법 아니면 따로 오는 조회만? 그렇죠. 따로 파는 데가 예. 어, 많이 없고, 한 4, 5만원 정도, 어. 어, 그 정도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예. 방독면도 이제 화재용. 생활용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아 화재용으로 사시는 게 좋고 보통 화재가 어, 예. 없을 때 네. 집안에 있는 용품들로 대용을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거를 한번 어,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혹시 뭐 지금 보는 라디오 우리 가정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또 직접 보여드릴 거고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잘하도록하겠습니다뭐 어떻게 얘기 하는 건가 이거 지금? 예. 어,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예. 이거 보이시나요? 예. 어. 김장봉투네요. 네. 김장때실때 <laughs> 깔고 하는 거든가 이거? 아닌가 막 김치 어, 김장하실 거. 때 예. 김장 김치를 넣는 보관하는 네. 그 용도로 아, 특대 봉투 집에 아. 거의 다 있어요. 네. 어, 이게 없다 하면은 쓰레기 봉투 한 100리터나 200리터짜리 아주 큰게 필요하군요. 이사갈때 아, 쓰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펼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어, 큰 비닐이 이제 음. 확보가 됩니다. 이게 네. 식탁보만한 어. 사이즈막 그렇게 나오네요. 어, 그렇죠. 예. 자, 요거를 바람을 넣어갖고 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목쪽을 아. 어, 꽉 막으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갖고 네.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5분. 또아 움직일 때한 3분 정도까지도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크기가 큰걸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이 아 바람을 넣고서 머리에 쓰시고 네. 어, 목을 꼭 막아서 바람에 빠져나가지 않게 한 다음에 아뭐 1층으로 대피하시든 혹은 옥상으로 대피할 때그 네. 정도 한 3분 정도는 충분히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근데 빌리봉지케 하면 입에 그 붙지 않나요? 이렇게 턱턱 하면서. 이거 제 바람을 많이 넣게 되면, 풍선처럼 하면... 아 이렇게 돼가고 어, 잠 보여드릴까요? 어 가능하십니까? 네, 예, 예. 가능하죠. 네. 오. 그렇죠. 헐. 자, 이렇게. 간단히 제가. 이렇게. 소장님. 네. 솜사탕 같습니다. 제가 <laughs> 네, 맞습니다. 솜사탕 어. 싸는 용도로 쓰는데 어. 투명해갖고 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상태로서 갖고 어. 계단으로 가거나 네. 1층으로 가거나 해서 이렇게 어. 자,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야, 어. 그게 일단, 그, 그게. 휴대용 방동면 정도로 보면 되나요? 어, 그렇죠. 이거는 아이들도 쓸 수가 있고 보통 방동면이 성인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용은 안 나오거든요. 아 맞네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집에서 꼭 어, 준비해 두셨다. 쓸도 되고. 또 이거 없다 하면은 네. 어, 집에 이제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예. 네. 아 물티슈 일런것 같은 것도 네. 갖고 다니다가 화재 시 역시 겹쳐 갖고 코에다 숨을 시고 네. 어, 나가면은 어, 이동한, 코랑, 이동하는 이동데네 그렇죠. 코에다 하면은 코랑 입이랑 같 막고 으로 숨을 실때 이제 네. 물티슈로 코에다 대고 숨을 쉬면 축축한 느낌이 드는데 어 예, 화재 시의 뜨거운 열기랑 연기를 네. 아좀 걸러줘 갖고 어 어, 숨을 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좀 팁도 있죠. 어, 버티는데 좀 네. 도움이 된다. 반대로 네. 그다음에 음료캔으로 호루라기를 만드는 방법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 어 제가 갑자기 어디 갇혔거나 혹은 이 지진으로 이제 건물이 네. 붕괴가 됐을 때 예. 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안 좋아요 옛날에 타이타닉에서 삑잭삑 이거 막 하는 거 그런 거 그렇죠 어. 어, 호루라기 있어야 돼요 그냥 네. 소리치면은 목도 아프고 분진을 마셔갖고 폐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호루라기 평상시에 이제 호루라기 같은 거 준비해서 갖고 다니시고 네. 없으면은 잘 보통 잘내 이런 이 알루미늄 캔자요걸 네. 이용해 갖고도 호루라기 간단하게 만들어 갖고 어, 멀리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알루미늄 캔 갖고 계신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뭐 이제 체리 콜라 뭐 이런 건데 네, 그걸 반을 잘랐네요 이렇게 찢었네요. 네뭐 네. 제가 이제 일단 네. 찢어왔는데 네. 자 요거를 어, 한 화투장 정도 크기로 어, 자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이렇게 기억자로 그 자른 잘렸네요. 부분 중에서 또 기역자 모양으로 또 조금 잘놨고요 네, 기역자 네. 모양 자른 다음에 네. 어, 두 번만 겹쳐 주면 돼요. 자, 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겹쳐 주고요. 한번더 네. 이게 입으로 부는 부분이 되고요. 오. 그리고 길, 길게 빠져나온 네. 부분을 확 네. 꺾어 줘요. 그리고 오. 동그랗게 이제 말아 주게 되는데 딱 네. 보면은 호루라기처럼 됐죠. 어 약간 앞쪽 화면 쪽으로 지금 한번 살짝 네. 이렇게 어. 네. 됐죠? 자, 요거를 엄지랑 검지를 양 옆을 이제 막고요. 네. 이렇게 막고 네. 바람을 불어 주면은 소리가 날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만들어 갖고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뿌- 막 그래 야 뿌- 풀필이처럼. 네. 자, 소리를 한번 네. 불어 볼게요. 뿌- 이렇게 좀. 잠깐만요. <laughs> 와. 근데 그 소리가 어, 진짜 약간 휘 휘청... 윗쳐. <laughs> 이게 각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안 나고 하는데 이 미리 잘 만들어놔야지 급할 때 이걸 하고, 있, 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이제 큰 소리가 네. 나갖고 예. 어, 고주파음이 나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도 이렇게 신호를 어. 보낼 수가 있죠. 오. 이렇게 어, 이런 캔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뭐 쓰레기 봉, 쓰레기 이제 통에도 있고요. 그런 아, 이렇게 자르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잘라내는 거고요. 어, 그렇죠. 아. 이렇게 이제 잘라갖고 이렇게 아. 어, 접어주면 결국 어, 필요한 건 캔, 알루미늄 캔그 얇은 거 같은 그거를 기억자로 잘라서. 접으면 접어주면 된다. 되고요. 오. 여기 캔이 없어도 뭐페트병을 자른다던가 네. 또 명암종이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처음 두꺼운 좀, 종이면 되겠다. 어, 어려워 보이는데, 뭐 네. 잠깐 뭐 TV 보면서 이렇게 라디오 네. 들으시면서 해보면 은 금방 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 정확한 방법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베라 인벨그램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또 문자로 많은 분들이 하정역 출수리도 그거 대형 김장비니 유용하네요. 방독면처럼 쓰고 계단으로 이동하면 되고 이렇게. 네, 그렇죠. 어. 자, 그리고 조은숙 님이 요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앞이 보이려면은 투명한 봉투를 사야겠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장 비닐은 투명해요. 예. 그래서 예. 어, 거의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근데 쓰레기 봉투 100미리 1 0 0터짜리 이런 그 것도 안 보이지 않나요? 그거? 그거는 약간 파란색인데, 예. 어, 그거보다는 역시 투명한 쓰레기 그쵸. 봉투보다는 이 김장 비닐 봉투가 더 낫죠.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야 살아야 돼 하면서 딱 해도 펼쳐가지고 검은색 비닐 봉투를 이렇게 <laughs> 쓰면 안 보이죠. 전혀 갈수 없는 거죠. 네. 가장 예. 좋은 거는 방등면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시는 거고요. 그렇죠. 없을 때의 대치재라는 거고 하셔야 예. 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요 자 재난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자 어~ 바로 이 대피소를 미리미리 확인하라입니다 대피소를 미리미리 확인해라 네.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예 어디 있는지 네.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작년 5월 31일날 네. 서울에 아침 6시 반쯤인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요. 아, 예.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울렸었네 그때 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전쟁 난줄알았잖 다들 네. 어, 그때는 해프닝이었지만 네. 실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미리미리 집 주위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 찾아나고 한 번씩 가보셔야 됩니다. 아 진짜 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왜 어디 딱 요즘에 너무 그냥 뭐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저, 동두천 시골 살 때는 이렇게 보였거든요표시 보이고 네. 민방위 표시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어디 있는지. 어, 핸드폰 앱에 네.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거를. 안전 깔, 디딤돌 네. 앱. 네, 그걸 설치하시면은 어, 우리 집 주위에 네. 어, 대피소 같은 것들을 이제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어, 지하철역사 아. 건물에 주차장 네. 또 지하철역 어, 지하도 아. 이런 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아 그럼 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우리 집. 아파트 지하, 네 지하 주차장이 지정이 돼 있어. 아 거기가 그냥 지정이군요. 네. 아, 그래, 그래서 요즘에 잘 보이는 거가 아니긴 하구나. 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딱 들어가시면 입구에 네. 그 노란색 네. 민방위 어, 방공호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어. 혹시 기억 나시나요? 어,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다 무심코 지나가니까 네. 그게 거의 100%다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를 대피하라는 거고 아 어~ 이제 문제는 네. 어~ 그런 것들이 잘 모르면은 네. 어, 제가 막그 우왕좌왕 해갖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고민하다가 시간이 골든타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맞죠, 맞죠. 미리미리 우리 아파트나 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고또 건물 지하 같은 경우는 어~ 지정이 돼 있어도 네. 거기 뭐~ 창고로 쓰여서 문이 잠겨 있다던가 또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뭐~ 열 시에는 어~ 영업을 끝내고. 끝내고 닫아줄 수 셔도 내려갈 때문에 수 있죠. 다시 한 번씩 가보셔서 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만약에 것. 지역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도 없고 근처에 뭐 이런 것도 없어서 뭐 네. 우리 동네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곳 어, 없는 경우. 야, 근데 재난 대피소가 네. 재난별로 좀 틀려요. 어. 뭐 지진 같은 경우는 이집 네. 주변에 뭐 운동장, 아, 공원, 터인 트인, 트인 곳이구나. 네, 트인 곳이 터인 아, 곳이고요. 네. 또 전쟁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어 지하, 지하. 이렇게 다 틀리고요. 지하. 또 어. 쓰나미 같은 경우는 고지대. 아, 언덕이나 산 같은데 고지대가 지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아 혹시 그 안전 디지털 앱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어, 어떤 상황에 어디로 가는가도 다 나옵니까? 네, 네 근데 어, 민방공 대피소 같은 경우 지하로 가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집주위에 아파트가 이제 지정이 되는데, 네. 이 문제가. 아파트가 없어요, 우리 어, 3.3제곱미터. 한 네. 평에 어, 기준 인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들어가는 인원 제한이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늦게 가면 못갈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이꿀디님이 가면은. 어, 네. 한공간에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 그래, 나머지 뒤에 오는 분들은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타지 말라니깐요. 뭐 들어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너무 엘리베이터랑 너무 똑같은데. 쿨리티킹에서는 어, 이제 네. 비상시에도 이 라디오로 이제 네. 어 중요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네. 저는 뭐 나와 있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laughs> 비상시인데 저는 나와 있어요 아,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저도 들어갈래요. <laughs> 아, 그니위험니다 끝까지 그냥. 역할을 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어, 이거 이거 뭐야? 그 재벌이나 돈 많은 분들은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 벙, 개인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곡씨. 이거 이 말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어, 특히 어? 이제 미국에 있는 재벌들,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 같은 재벌들은 어, 미국 곳곳에 자기들만의 벙커도 있고요. 그 정도 급은그 어,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 집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저택에 살고 있으니까. 어, 저택 지하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주커버그가 하와이에다가 벙커를 네. 뭐 만들었다는 게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고. 어,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이런 작을할것 같긴 한데. 어,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형님 갖고 있나요? 아또 아, 얼마 전에 이제 그그 예, 예. <laughs> 그 어. 백사장님이 예아 종원형님 네 예. 사실은 그 강남에 예. 어, 트라우마우스라는 곳이 어. 어,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어, 빌라가 예. 어, 지하에 어. 200명이 이 지하에서 두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어벙커가 어, 있어요. 그리고 아, 어, 생활 어, 필터 같은 것도 공기 정화 시설도 있고 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부자라든가 뭐어 지도층 같은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이거 전쟁 나면 또돈 많은 사람만 살겠구만이 아, <laughs> 어, 근데 일반인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걱정하셔도 안 되는데. 오, 예, 예. 뭐 일반인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치 네. 주차장이 첫 번째 대피소고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네. 안방 화장실로 오잉? 대피하셔도 돼요. 오잉? 거기 화장실에서 뭐 어떻게? 거기도 상시에 이제 대피소 네. 역할로 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 네. 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격자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 지진이 나서 이 집이 네. 무너진다 하더라도 좀더 튼튼하고요. 어, 영화에서 본 거인데 이거 맞습니까? 영화에서 폭탄 네. 터질 땐가 냉장고 열고 들어가거든요, 주인공들이. 어 그렇죠. 근데 오삽니까? 냉장고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가족들 같이 가대, 가야 되니까 혼자 삽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고요. 저, 진짜 들어가면 근데 웬만한 근데 못열 수도 있어요. 못열수 안에서 에 냉장고 소리 다 열리잖아요. 안에서 <laughs> 안에서 열립니다. 옛날 얘기인데 네. 좋습니다.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준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3827 출출이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 3827님이 저는 재난문자 꼬박꼬박 잘 받아보는 편이었는데요. 네. 어, 제 친구는 깜짝 놀란다고 아예 꺼버렸다고 어.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아 어, 그렇고요. 일단 재난문자는 세 단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어, 안전 문자 네. 이런 거뭐 코로나 상황 때 어디 이제 피시라 이런 것들이고요. 어, 두 번째가 어 긴급 긴급 재난 문자. 요거는 음. 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제일 1 등급이 위급 재난 문자. 요거는 네. 절대 끌 수도 없고요. 아. 어 이게 되게 되면은 60데시벨 이상의 막그삐삐삐끗한 아. 시끄러운 소리가 나갖고 우리 휴대폰에서 어, 누구나 네. 다알수 있게끔. 저번그 5월 30일 날 들으셨던 네. 게 바로 이 위급 재난 문자인데 요거는 끌수 없고요. 어, 중간 단계인 긴급 재난 문자만 어~ 끄거나 아, 바꿀 수가 있죠 아바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 그 방송하는 저 같은 지인들도 진짜 만약에 지금 생방송 하다가도 어, 진동을 해도 그게 울릴 수가 그쵸? 있죠 예 네. 네. 저는 이건 긴급은 저한테도 삐막 이래버리겠네요 네, 오 그렇죠 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강지수수출이는 얼마 전에 아파트 화재 시에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네. 모호하더라고요 위아래층 화재 시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하고 아 그게요 <laughs> 원래 전에는 화재가 나면은 빨리 음. 계단을 통해 갖고 승강기 타지 마시고 어~ 일 층으로 대피하시라고 했던 대피해라. 거였었는데 네. 어~ 저번에 이 크리스마스 화재를 계기로 해갖고 네. 계단을 통해서 이동할 때 오히려 더 연기로 아. 이 사상자가 더 많이 생기고요 어~ 그때 가장 좋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문 닫고 있는 게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집에 있어라 네 지침이 바뀌었어요 어. 아파트 문이 현관문이 철문으로 되 있는 방화문이거든요. 네. 아, 웬만하면 불이 불, 불 붙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방화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화재에서는 그게 버틸 수가 있고 그 사이 소방대가 와갖고 불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너무 겁먹갖고 그냥 서둘러서 대피하기보다는.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뭐 내려가야 돼, 난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화문을 믿으시고 네. 어, 집안에서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어. 자 이때 역시 이제 그 연기가 방화문 네. 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수건 같은 것들이나 옷에 물을 적셔갖고. 아. 문 틈에다가 아, 차라리 침착하게 어, 있으면서 대사 네. 나가지 말고 여기 막아 이런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어. 또 화장실이나 싱크대 에 네. 있는 물을 다 네. 틀어갖고 이 거실로 물이 넘치게끔 해주면은 오. 그 물도 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아, 밑에서 밑에 집에 불난 경우에는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렇죠, 어. 그렇죠. 또 그게 힘들고 그러면은 네. 어 옆집과 어, 벽이 이제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라고 해서 음. 뭐 주먹이나 발로 차면은 깨져갖고 그쪽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옆집하고요. 네. 경량 집... 칸막이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집 옆집하고요? 네. 어, 대부분 아파트들 그렇게 다돼 있어요. 어? 그랬나? 근데 네. 어, 모르시는 이유가 네. 거기다가 뭐 세탁기나 뭐 한방 네. 같은 것들 놓았기 때문에 네.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 니 선생님, 우리 집은요. 이렇게 x 자 구조인데요. 이렇게 X자 구조. 어 기본적으로 거의 다돼 있고 없으신 오. 분들은 네. 이 베란다 쪽에다가 네. 어 밑에 층으로 탈출하는 아. 이, 이 승강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긴급 아, 단위 만약. 승강기. 그런 골통해 갖고 옆집이든. 어 밑에 네. 집으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탈출할 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게 탈출하는 곳이 집에 있어요. 고층 네. 아파트도. 또, 예. 또 요즘 문제가 네. 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요. 뭐 맞죠? 50층 막 그렇게 이상씩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층에서 불이 나게 되면. 고층에서 불이 나면 주상복합인데 어떻게 하냐? 네. 그럼 밑에 상가로. 쇼핑하러 가면. <laughs> 어떻게 뭐 차이가 있나요? 근데 어차피 내려가고 올라 몇아파트는 매한 거지내 네, 아파트가 50층이에요. 근데 네, 너무 어, 불이 높아서? 나게 되면은 아 요즘 법규상 네. 그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층 이상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안전 대피층이 있어요. 아. 그렇 중간쯤에... 아무것도 없고 뻥 뚫려 있거든요. 오. 그쪽으로 대피하시면은 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화재 연기 같은 것들이 안 들어오고 아. 대피할 수 있고 아 50몇 층에는 중간에 네. 아무 아무도 안 사는 층. 50층 이상 아파트나 고층 건물은 어, 중간 대피층이 다 필수적으로 한 30층 정도가 있어요. 아예 텅 비어 있는 층이 있어요. 아예. 어 3년 오. 전 울산에서 네그 아르누보 아파트가 화재가 나왔고 오. 역시 50층 아파트인데 다 불이 나는데 네. 그때 200명 있었지만은 다 생존했던 이유가 어, 30층 아파트였지만은 그 중간 대피층이 있어 그걸로 다 네. 대피해서 안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게도 있었구나.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우리는 벌써 끝인사람들는시간이요자 광고 듣고 계십니다. 광고 뿅. 배움의 민족 오늘은 국내 유일의 도시재난 전문가 오승엽 소장님 모시고 재난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이게 또 문자가 와 있는 게 우리 정선희 출출이가 꿀디, 저 내일, 과무로 떠나는데요. 그냥 들뜬 마음으로 설레기만 했는데, 웬걸? 저 배라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갑자기 정신이 확드네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출출이들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배라. 오늘도 열심히 잘 듣고 안전한 여행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당장 우리가, 뭐, 당장 우리가 김장봉지 쓸 일은 없더라도, 이렇게 한번 다시, 예, 되새겨주고, 예. 집에다 소화기 다시 한번확인 해주시고, 방독면 같은 거 구매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으로 재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출출이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자 내가 좋은 네. <laughs> 아, 내가, 아, 내가, 네. 내가 지킨다 생존 전문가 우승협이었습니다 아 그게 감단근신인가요 내가 좋은 내가 지킨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난연구소의 우승협 소장님이었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It'll, it'll, it'll.